제가 이제 어필 타임이니까 제가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일단 하셔도 됩니다. 저도 물론 이제 안보 조건 안 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더안 보십니다. 어머나. 예전에는 정말 뭐 마음씨가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 아니 어른들한테 잘하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네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니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데리고만 와라.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돼요. 그리고 사실 요즘 제일 좋은 시어머니의 조건은 무관심한 맞습니다. 시어머니거든요. 무관심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관심하냐면 제가 오늘 아침마다 출연한다고 전화도 안 드렸어요. 모르십니다. 그리고 뭐 네가 그리고 어머님께서 항상 뭐왜 장가를 안 가냐, 뭐 서울 아파트가 비싸서 그러냐, 자기가 논밭을 팔아서라도 해주신다. 어머, 아파트. 집도 마련해 주시겠다. 아파트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동생이 정말 귀여운 조카가 있거든요. 정말 여기서도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조카 수진이 데리고 오면 어떻게 뭐 키즈 모델이라도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정말 너무 예쁘죠. 네, 조카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래서 이 여동생도 정말 새언니 오면 내가 진짜 잘해주겠다고, 정말 잘해주겠다고. 저희 집은 고부 갈등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머님과 여동생 다 이제 경남 진주, 부산 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그래도 안 마주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고부는 고부입니다. 용호 씨는 서울에 있고 혼자 자취하고 시부모님은 부산에. 네. 맞습니다. 동생은 진주에 멀리 있어서 만날 일이 없다.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명절 때마다 부산 내려가야 하나? 진주에 내려가야 하긴 하는데 저희는 차례를 안 지내요. 제사가 없어요. 전부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막 천천히 내려가서 그냥 맛있는 거 뭐 고기나 구워 먹고 그냥 뭐 회나 한 접시 먹고 그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 근데 최용호 씨 목 아픈 거 맞아요? 어쩜 저렇게 해. 나 지금 많이 나쁘다 많이 해. 목 아파서 노래 못 하시겠다고 하더니 지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노래는 한 소절도 하기 힘드신 거죠? 한 소절 하기 힘들어요. 네네. 아유 그럼요. 우리 선수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보호해야 되니까. 아유, 그럼요. 네. 오 이렇게 어필을 제대로 하시는데 목 아픈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니들. 아니 우리 어머니들. 최용호 씨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다시 한번 이런 남자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 줄었어. 약간 줄었어요. 네. 줄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를 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자, 또. 저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아침마당에 안 나오겠습니다. 정말요? 배수령을 치고. 수령 거부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장가 가고 싶거든요. 네. 저 사랑하는 여자와 저와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면서 저와 함께 또 축구 구경도 하면서 직접 축구도 하면서 그러면서 11명을 축구는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자기 자랑 나 이런 거 다 갖춘 남자다. 예. 조건 제가 뭐 다른 거는 없어도 집은 하나 있고요. 돈은 많이 숨겨놨고요. 어딜 가도 돈이 생깁니다. 제가 무대만 올라가면 숨겼어. 또 짭짤하게 생기고 그래서 조금 열심히 벌어서 마누라 하나는 진짜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고 뭐 공부하고 싶다면 공부도 해드리고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랑 그냥 같이 살면서 뭐 앞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같이 저는 여행을 같이 운동을 같이 하는 그런 여자가 저는 꿈입니다. 행복할 일만 남았다. 네. 저한테 오시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네. 진짜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자 좋아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님 가운데 배도환 씨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한 명, 두 명? 세 분. 그래도 감사합니다. 따님 있으세요? 아니에요. 네. 사위를 삼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좋아요. 자, 저는 그 우리 선생님하고 최영호 씨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방송에서 항상 좀 이렇게 철삭되는 모습만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저의 그 속, 심지는 효심으로 좀 가득 차 있다. 보자다. 저희 어머니가 사실 많이 아프셨어요. 사고도 나시고 수술도 하시고 해서 수년 전부터 저는 어머니 수발도 들으면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사실 아나운서실의 대표 효자죠. 맞아요. 제 별명이 아나운서실의 현숙이에요.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좋게 봐줬는지. 근데 요새는 또 효자들이 인기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인 부모님한테만 잘하면 문제지. 저는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도 제 친부모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진짜 친부모처럼 모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얼마나 부모님을 좀 많이 생각을 하냐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 딱 하고
대학 입학금부터 해서 이날 평생 부모님한테 1원 한 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비부터 해서 다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벌고 직장 들어오고 알뜰하게 차곡차곡 모아서 진짜 작지만 서울에 집도 제가 마련했거든요. 맞아. 이 정도를 보면 사실 아, 너무 알뜰하면 아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네, 아내가 이제 콩나물을 얼마나 사는지 네. 상추를 얼마나 사는지 제가 감시를 하겠지만 진짜 김승희 씨 아. 정말 펑펑 쓰는 남자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짠돌이에요. 예. 진짜 커피 한 잔도 맞아. 자기 돈으로 사 먹기도 그렇고 네. 커피 한 잔 사는 걸 못 그리고, 근데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저분이 저렇게 말도 많고 촐랑대는 것 같아도 예. 딱 하나 그 볼 거는 아니, 죄송합니다만은 효심은 진짜 제가 보증합니다. 예. 그리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올커니. 내 부모한테 잘하면 배우자 부모님께도 잘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래 봬도 효심이 강한 남자입니다. 진짜 자, 왜? 어머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좀 늘었어. 야.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어머니만 안 들고 있어 지금. 어머니만 안 들고 계시잖아요. 자, 지금 왜 안 근데 들어? 만약에 지금. 마음에 드는 여성이 네. 저희 어머니도 혼자시고 저도 혼자예요.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하면은 그렇다. 양가 어머님을 같이 모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는 그럴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진짜 경제적인 것만 허락이 된다면 집을 좀 이렇게 3층짜리 해가지고 야. 저희 한 층 살고 와. 처갓댁 한 층 모시고 저희 집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진짜.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좀 이렇게 다복하고 욱적욱적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모실 자신 있어요. 우리 집 쪽으로 이사가 전원주택 좋은 거 많아. 아, 네. 그거는 뭐 굳이 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처갓댁에 네. 증조부님부터 해서 사돈의 8천까지 네. 제가 잘 저기 있다. 네. 1층에 또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한강 씨도 아, 네. 저는 일단 우리 두 분의 형님보다는 또 한 살이라도 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좀 젊다는 이점이 있고요. 앞서 뭐 효심이 있으시고 뭐 여행 있으시고 뭐 다 있으시네. 저도 다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습니다. 네, 저도 부모님의 효도하고 있고 네. 부모님도 전혀 저에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시거나 막 엄청 막 너 결혼해야 된다 막 이렇게 스트레스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는 대로 다 이렇게 막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또 세탁소 집 아들 아니겠어요. 아~ 뭐 빨래, 다림질 이런 거는 그냥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본인도 잘 할 줄 알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다 다리고 네, 빨래 제가 다 손수 다 하고 세탁은 그냥 한강 씨에게 예, 남편에게 예. 맡겨라. 그럼요, 그럼요. 빨래뿐만 아니라 뭐 그 옷 주름뿐만 아니라 얼굴에 주름까지 어머나. 제가 사랑으로 쫙쫙 펴드리겠습니다. 얼굴에 주름은 얼굴에 주름은 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제가 피는 거 문제 아니고 네. 사랑으로 해야죠. 피부과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아예 피부과 네. 예약하겠습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보통 아니네. 아유 한강 씨 아주 마음이 한강이네요. 손 다 드실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들어볼게요. 여기 너무 차이 날 것 같아. 자 한태용 씨는. 네. 형님들의 조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적죠. 아. 그 참 저는 물론 4만 5천 평이 다 남의 땅 옛날 말로는 도지라고 하는데요. 도지 농사 지면서 25마리는 제 소고요. 와. 예, 그리고 농기계가 한 8대가 있고요. 이야. 예. 닭이 뭐 80마리, 염소 4마리 뭐 이렇게 있고 물론 뭐 형님들 돈 하셨는데 저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사람을 쫓아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은 됐네. 없으면 벌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일 낫다. 없으면 채워가면서 살겠어요. 제일 어른이다. 정말 제일 어른이다. 제일 어른이 어른. 태국 씨. 원래 사업도 남의 돈으로 하는 거야. 그럼요. 남의 땅이 어때? 좋은 거 같습니다. 아유 유망주예요, 유망주. 예. 사실 한태웅 씨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좋으신지 또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한태웅 씨 아버지는 김승희 씨랑 몇 살 차이 안 나고요. 한태웅 씨 할아버지는 또 배도환 씨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젊은 가족이 점잖으신 분이 네. 오늘 진짜 저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아유, 어딘가에 이분들의 미래 짝꿍들이 있긴 맞아요. 있어요. 우리 네. 뭐 한강 씨 이미 미래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노래를 만들었지만 그럼요. 미래 아내에게 영상 편지를 미리 남겨보는 건데요. 이게 나중에 아주 기념이 될 만한 일일 거예요. 네. 우리 그대에게 대도한 씨 한숨을 쉬세요. 쉬시면 어떡해요. 한숨을 왜 한숨을 네. 왜 쉬세요? 한숨을. 자 어쩌면 아침마당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그렇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침마당에 다시 나오시려면 결혼하고 나오셔야 돼요. 네. 예. 음악까지. 뭐야, 아유 오늘 음악 감독님이 신경 쓰셨네요. 하겠습니다. 네. 여보. 어머.
그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오. 저한테 나타난다면 저는 그대와 함께 KBS 오케이좋아 연예인 봉사단 공연단장으로서 같이 공연도 다니고 크루즈 여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당신과 함께 백년해로 하면서 즐겁게 이 세상을 살다 가겠소. 제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나타나 주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다음에 하면 유리합니다. 네. 요거 다음에 하면 웃음이 터져서 못 하겠어요. 자, 자 김승희 씨. 여보. 여보. 자기야. 보고 있지? 그동안 명절 때마다 친척들 눈치 보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그 시름 다 내려놓고 내 넓은 어깨에 기대서 숙면 취해보지 않을래? 나 오늘 일부러 망사 입었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꿰쓸만해. 이 가슴에 한번 기대보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쌍둥이는 걱정하지 마. 뭐? 내가 포대기에다 업고 황금연못 할게. 포대기에다 업고 어깨에 메고 아침마당도 나올게. 걱정하지 말고 또 나오려고. 늦게 결혼한 만큼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효자 효녀 많이 낳아서 잘 진짜 살자. 말이 많긴 하다. 그만 그만. 여보, 정말 사랑해. 여보 나만 바라봐. 네. 시간 없어. 여보. 그만해. 다음은 최용호 씨. 아, 내 인생의 명작이 되준 당신께. 내가 항상 정말 이렇게 무뚝뚝하고 때로는 경상도 남자들처럼 무덥어 보일지도 몰라도 당신 앞에서는 정말 애기가 되는 거 알지? 정말 애교가 많은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짧으면 70년, 뭐 길면 80년이라고 하는데 벌써 제가 절반 지났지만 남은 절반의 인생을 당신과 함께 영원히 벌써 행복하게 벌써 끝날 때가 됐어. 네, 끝났어요.